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예담학교 이스스 스튜디오 패션 뷰티 동아리 김준희라고 합니다. 저는 그 동아리에서 옷을 디자인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의 컨셉은 어릴 적의 추억 속의 놀이를 표현하고자 하였고 추억 속 놀이가 잘 드러나는 방향으로 그렇게 컨셉을 지었습니다. 윷놀이랑 실뜨기 놀이랑 그 두 놀이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윷과 뒤쪽에 실에 중점을 두어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저희 패션은 밥 같은 존재여서 밥을 맨날 먹는 것처럼 패션도 저와 계속 같이 있는 그런 존재.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다 세세하게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어렸을 때 명절 때는 그 윷놀이를 가족들과 하고 실뜨기도 평소에 누나랑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추억 속의 놀이가 생각나서 옷에 표현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해체주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옷 형태에서 재미를 주고자 막 갈기갈기 찢긴 느낌을 표현했고 또 바지에도 원단을 덧대서 살짝 자유로운 그런 느낌을 막 파도처럼 표현하고 불꽃처럼 뒤에 표현하고 실도 막 자유롭게 뒤쪽에 막 엉키게끔 해서 저 옷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예담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아섬이라고 합니다. 저는 CJ 패션 부문 동아리 이스스 스튜디오에서 의상 제작과 의상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우선 저의 그 트렌치 코트를 보시면 트렌치 코트의 뒷부분을 잘라서 빨간색 실과 그리고 갈색 실로 이렇게 엮어서 끝까지 약간 끌리는 느낌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렌치코트 위에 청록색 니트를 추가하였는데요. 약간 실을 엮어서 실뜨기 느낌을 조금 내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주요 소재로 실을 표현을 하였듯이 좀 실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실의 그 자유분방함 그리고 실이 약간 흔들리면서 자유롭게 좀 날아다니는 모습을 좀 보아서 중심으로 돌아가서 실의 그 놀이를 하는 느낌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포즈는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포즈와 약간 표정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의견을 내므로써 조금 표현이 된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친구들이 이제 여름 때부터 이렇게 저희 동아리를 하면서 각자 나름대로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친구들한테 우선 되게 많이 수고했다고 전달해주고 싶고 앞으로 이제 저희의 꿈을 위해서 조금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더 힘차게 더 잘 나아가자라고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제가 진로가 패션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패션 디자인보다는 이제 패션 MD나 약간 패션 경영 쪽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CJ 패션 뷰티 부문 아이서스 스튜디오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앙예담학교 정서우라고 합니다. 옷을 리폼도 하고 디자인도 하면서 모델에게 입혀보고 실제로 활동을 해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희 동아리가 추구하는 컨셉은 추억 속 놀이인데 옷에서 각자 하나하나의 컨셉을 맡으면서 옷 안에 숨어있는 놀이 하나하나를 찾아가는 게 저희의 컨셉입니다. 바지 부분을 좀 포인트로 뒀는데 종이처럼 이렇게 구겨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 종이 접기를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그것을 연상시킬 수 있는 놀이를 하나 표현해봤고 색감을 빨간색, 파랑색, 노란색으로 맞춰서 레트로적인 것을 떠올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을 표현해봤습니다. 제가 옷을 직접 만들고 그럴 걸 할 거라고 생각도 전혀 못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들어와서
갑자기 이런 CJ 도넛 캠프를 딱 하게 되니까 뭔가 제 진로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제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나를 꾸미는 것, 나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패션이란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옷일 수도 있지만 자신만의 스타일과 개성을 표출해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스튜디오에 처음 와보고 제가 리폼한 옷을 직접 모델들에게 입혀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오늘밖에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예담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허정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패션 뷰티 동아리인 이수스 스튜디오에서 패션 옷 제작과 옷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옷은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상의에서 보시면 구슬놀이를 표현하고자 셔츠 깃에 구슬들을 끼워서 구슬놀이를 표현하고자 했고 하의를 보시면 치마 밑단에 실이 늘어져 있는 한쪽 측면과 다른 측면에는 실뜨기 모양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제 의상이 어떻게 표현될지가 가장 기대가 되었는데요. 눈으로만 보던 제 의상을 이제 모델에게 실제로 입혀보고 또 룩북을 통해 사진을 찍어보고 또 필름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면서 컨셉과 어우러져 있는지 가장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CJ 도너스 캠프는 막연히 패션과 옷을 되게 좋아했는데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실제로 직접 옷을 제작하고 옷을 디자인하고 도식화해보면서 패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 구슬놀이와 실뜨기를 주로 하는 걸 좋아했는데 옷에 실현하고자 딱 보기에 이게 구슬놀이와 실뜨기처럼 보이진 않지만 그걸 담고자 제가 정말 많은 연구와 많은 멘토님들의 코멘트를 중간중간 받으면서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과정들이 쉽지만은 않았는데 여러 번의 수정과 코멘트를 받으면서 끝까지 저희가 이제 하나의 옷을 각자 한 명씩 완성하면서 꿈에 조금 더 가까워진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중앙예담학교 이수스 스튜디오의 메이크업 역할을 맡은 박주연입니다. 저는 색의 조화를 가장 신경을 썼습니다. 친구들의 포인트 색깔들을 받아서 너무 튀지는 않게 하되 그렇다고 너무 묻히지는 않게 딱 적절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원래는 약간 데일리한 느낌인데 데일리한 느낌이면서도 컬러는 노란색이나 주황색을 쓰면서 블러셔에 강조를 줬는데 저희가 아이라인을 인상이 되게 귀엽게 보이기 위해 안 그렸단 말이에요. 그냥 전반적인 느낌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험은 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에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되게 특별한 경험인데 쉽게 접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저희 학교가 기숙사인데 되게 조그마한 작업실에서 엄청 열심히 옷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고 끝까지 다들 너무 잘해줘서 고맙고 멘토 선생님들에게도 저희 잘 리드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CJ 도너스 캠프에서 중앙예담 이수스 스튜디오를 맡은 대학생 멘토 박예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뷰티 부문 멘토 이수스 스튜디오 담당 김민정입니다. 우리 이수스 스튜디오 친구들한테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았고 그리고 좋은 결과물로 나오게 되어서 정말 선생님도 기쁘고 그리고 우리 민정 멘토님도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예진 멘토님과 같이 아이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 아이들이 비대면인 상황에서도 집중력도 흐려질 때가 많았을 텐데 지금까지 너무 잘 따라줘서 고맙고 경험이 많은 예진 멘토님 덕분에 수월하게 잘 진행할 수 있어서 이 기회에 모두 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